제가 이걸 말씀해도 될까요? 아, 네, 저희는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워치 1미터 20 같은 거는 제가 2만 원 드려요. 2만 원이요? 작업 작사해서 1미터 50, 예. 3만 원, 3만 5천 원. 그럼 이 정도 남은 한 얼마 정도? 2미터 80이라. 예. 제나무 제가 팔려면 멈칫하게 돼요. 예, 그렇죠. 작업 성체해서 네. 뭐 소량이나 도매냐에 따라 틀리죠. 아, 그렇죠. 작업 성체해서 26만 원. 26만 원? 26만 27만 원. 26, 네. 1만 원 플러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벤처 얘긴데 2미터 90, 10cm 타는 거잖아요. 네. MN 기준이거든요, 사실상. 예, 예. 네. 그러면 3m를 사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3m 하면 가격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시나요? 그럼요. 아, 3m 하면 좀 가격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7만평 나무농사꾼 이대표입니다. 구독자님 농장에 왔습니다. 충남 서산이고요. 직접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에 위치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 백자 대표 최균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농장을 예.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예. 이렇게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아, 진짜 나무가 너무 좋은데요. 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큰 수목 같은 거는 2000평에 4000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엔젤만 2.8에서 3m 4000. 4000주? 예. 아, 어마어마한데요? 예. 제가 밑에도 보니까 예. 몽그로우도 있고 블루 에로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종이 한 몇 가지 정도가 지금 수종 한 있을까요? 7가지. 에메랄드 그린, 네. 몽그로우, 블루 예. 에로우, 예. 써니, 골드. 예. 여기 농사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된 밭인가요? 7년 됐습니다. 이 정도 지금 성장하는 데까지 7년 걸린 건가요? 만 6년. 만 6년. 7년. 아, 나무를 보면서 좀 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본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업인가요? 부업입니다. 아, 부업이에요? 부업인데 나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요? 예. 부업으로 나무 농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멋진 수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었던 요령을 좀 설명해 주시면. 틈만 예.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예. 뭐 60%는 70%는 다 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봄 식재 있고 가을 식재 있어요. 저는 해동됐을 때 3월 15일경이면 무슨 땅이 다 해동되거든요. 그때 빨리 심자. 좀 이른 봄에? 예. 이른 봄에 심자. 가을 식재 같은 거는 봄날 지나고 9월 초. 9월 초. 예. 굳이 가을 식재를 예. 할 거라면 9월 초. 9월 초에는 해야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들은 11월 달, 12월 때 식재가 가능한데 이 나무들은 이파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어요. 어린 묘목 심을 때는 10일 너무 늦어요. 서리빨이 쌓았고 땅이 들었다 움직였다. 나무가 봄 되면 위에서 누워 있어요. 하자일이 많으니까 가을 식재할 때는 이른 가을에 네. 식재하자. 처음 농사를 시작하신 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하셨거든요.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수강 거리도 일정하고 멋지게 잘 심으신 것 같은데 직접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전에 체리 네. 농사를 좀 있는 상황인데 아 다른 나무 네. 농사를 해보셨구나. 네. 네. 이 친일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단조롭고 너무 쉬운 겁니다. 제일 먼저 블루 엔젤이란 수종으로 봤을 때는 뭘 봐야지 좋은 나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잎을 보면 벌레 깎인 나무들은 잎이 짧아요.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엉성해요. 이 속이, 수폭이. 색감이 이렇게 꽉 차 보이고 하잖아요. 예, 예. 벌레 낀 나무들은 엉성해. 이게 뭔가 아. 빠졌어. 막 이런 나무 전혀 깨끗해. 밑에 하단부터 우위까지 아, 그, 전혀 그런 게 없죠. 측백류의 나무들이 이렇게 안을 한번 들춰보면 안에는 떴는 잎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안에도 너무 깨끗하고 가까이서 보면 빛깔도 정말 좋고. 처음에 어느 정도 되는 묘목을 심으셨어요? 15cm요. 15cm? 15cm, 20cm. 요만한 걸 심었네요. 그렇게 작은 묘목일 때는 어떻습니까? 예. 물 관리. 첫 때는 물을 많이 줘갖고 심을 때 저는 꽃지를 만들어서 예. 여기다 다 이제 반죽을 해놨어요. 얼음 묘목을 흙하고 이렇게 공기를 빼고 예. 흡착 되게. 초기 뿌리가 잡을 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예. 관리에 집중하셔야 예. 하셔야 된다는 예. 말씀입니다. 초기 물 관리. 초기 물 관리를 관리. 잘하자. 일회체는 물 관리를 하자. 아, 그럼 2년 차 방제. 2년 차 방제. 방제. 흥해란 거는 이파리를 갈아먹는 게 진을 빼먹어요. 응애가 알에서 성충됐다까지 10일이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예. 봉갈, 방제를 두 번만 하자. 예예. 아니거든요. 한 번 했다고 응애가 다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타, 확인살살. 한 번 주고 예. 저는 일주일 있다 또 줘요. 열 있다 또 줘. 세 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확인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쉽다. 예. 네 번 더 들어가요. 그게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작용은 없나요? 아, 약해가 없어요. 돈이 조금 더 투자될 뿐이지 어,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나무 빛깔이 좋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이 거미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 판매했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예. 예. 어떤 규격의 나무들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또 금액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1m부터 1.5m 후 3m까지는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1.5. 1.5요? 1.5, 1.2.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럼 그런 나무들 한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이걸 말씀해도 될까요? 아, 네, 저희는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찌 1m 20 같은 거는 제가 2만 원 드려요. 2만 원이요? 작업 작사해서 1m 50, 3만 원, 3만 5천 원. 근데 1m 해서 저는 1m를 안 줘요. 20cm 높게 지청해요. 얘들은 이렇게 키를 따지지 않습니까? 아쉽게 주느니 아... 넉넉해. 그럼 하잘도 없고 예.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너무 기분 좋죠. 네. 재구매율이 많으시겠네요. 많죠. 와... 소비자들도 네. A급이고 B급, C급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빵이 좋게 한다. 네. 아, 살이라 하죠. 이거를 다 사품 제거하려고 사품 다 따요. 막걸리 이렇게 제거를 따요. 그러면 오. 이렇게 따버려요. 나무가 다 보기 싫어요. 뭐 이 수영을 보는 건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해요. 사품 제거한다고. 아. 빵 묶게 한다고. 그럼 삽순을 제거한 나무들은 A급이 아닌 건가요? 저는 안 좋다 봐요. 아. 이게 봤을 때 뭉그러운지 엔젤인지 구분 안 돼요. 2대, 3대 나온 거를 잘라줘야지 위에 예. 닭발처럼 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번씩 이런 거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 걔는 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외대로 항상 일자로 가도 외대로. A급이나 B급, 뭐 C급에 따라서 금액대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네요? 그걸 아셔야 돼요. B급 나무 같은 건 전 취급 안 해요. 안 팔아요. 어... B급 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아까 네.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도 네. A급 기준인가요? A급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예. 만들고 또 이런 나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예. 저한테 또 연락이 올 거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저 또한 중간 금액을 절대 받지 않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겠네요. 나무 팡이대! 1m 20, 1m 5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나무가 지금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네요. 2m 90 거의 2m 90 가까이 되네요. 2m 90이니까 3m로는 판매가 좀 안 되겠고 어느 정도 규격으로 지금 판매가 가능할까요? 2m 한 80을 잡고 2m 80?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네, 80. 그럼 이 정도 나오면 한 얼마 정도? 2m 80이라 예. 제 나무 제가 팔려면 멈칫하게 돼요. 예, 그렇죠. 작업 성체에서 네. 뭐 소량이나 도매냐에 따라 틀리지만 아,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죠. 네. 작업 성체에서 26만 원. 26만 원? 26만 원, 27만 원. 26만 원. 네. 1만 원 플러스 왔다 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괜찮은 얘기인데 2m 90, 10cm 사는 거잖아요. 애매한 기준이거든요, 사실상. 예, 예. 네. 그러면 3m를 사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3m 하면 가격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시나요? 그럼요. 아, 3m는 좀 가격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10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3m 비싸게 줄 바에는 2m 90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3m급은 네. 3m 해서 어쨌든 30만 원. 아, 30만 원? 30만 원. 저 같으면은 아, 2m 80 그냥 26만 원, 27만 원에 사겠는데요. 그 인성 문제 있어? 이게 차이가 오히려 가격이 애매한 기준. 나무 팡이대. 죄송합니다. 나무가 많아가지고 아낌없이 부지런히 파셔야 되겠는데요. 또 대량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예. 금액도 맞춰줄 수 있는 예. 거고. 그렇지. 그게 장점이다.